아무 일 없던 듯 평화롭게 보이는 속초 강릉 방면 고속도로. 그러나 막상 속초로 진입하자 여기저기 화재가 휩쓸고 간 흔적들이 수두룩합니다. 그 중에서도 건물이 완전히 전소된 이곳은 다니엘 기도의 협력교회 중 하나인 속초 농아인교회가 있던 자리인데요.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입니다. 이 요 공간이 저기 대형 TV가 있었는데 저곳이 지금 TV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. 너무 좀 마음이 아프죠. 네. 지난 35년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농아인 목회를 해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?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잿더미가 된 교회를 일으킬 일이 막막합니다. 폭격을 맞은 것처럼 집도 들도 산도 다 타버리고 막 방역소독차가 다녀간 이곳은 속초 설악산 교회입니다. 저희 그 설악산 선교 수양관과 또 설악산 교회는 북한 선교를 위한 것과 또 이 오남리에 그 교회가 없어가지고 두 목적으로 세워진 그런 곳인데 피해 상황은 완전히 전소됐습니다. 강풍을 타고 속초와 고성으로 퍼진 불. 그 발원지인 고성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. 가족들이 저 사택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우연히 창밖을 봤는데 앞에 산이 막 시뻘겋게 타고 있는 거예요. 갑자기 연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불 보고 그냥 몸 그대로 입고 있는 차림 그대로 그냥 나온 거예요. 용천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75가구에 10가구를 더해 85가구가 대피소에서 이재민으로 지내고 있는데요. 그 짧은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 그 유황불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참 긴박하게 그 마을 분들도 보면 그냥 몸만 빠져나 잠바도 하나 못 입고 빠져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. 고성의 또 다른 협력교회인 이능교회도 뒤돌아볼 틈 없이 피신하느라 모든 걸 잃어버린 형국입니다. 대피 방송을 듣는 그 즉시 바로 뭐 하나 뭐 이렇게 건질 것 없이 바로 그냥 차에 타서 동네 분들과 함께 그냥 피신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돌아와서 보니까 전부 다 불이 다 있었습니다. 피해 복구는 터전과 재산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야 할 텐데 불에 대한 트라우마 또한 상당합니다. 산불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당한 사람들. 그 중에는 서로를 중보하던 협력교회들이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.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